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순방할 확률이 진짜 높아지는 6마법공학 11회 덱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빌드업은 간단합니다. 마법공학 4마리 올려주시면서 루시안한테 11회 템인 스태틱, 구인수, 수훈장식기를 주고 빌드업 하시면 되고요. 마법공학을 넣을 자리가 없다면 그때는 쌍발총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루시안이 안 나온 상태라면 녹턴한테 빌드업 해주는 게 좋긴 해요. 자, 그리고 레벨업 해가면서 7렙 정도가 된다면 버티기 가장 깔끔한 조합이 요 조합인데요. 시너지도 알찬데 요들 추가시켜주면서 돈까지 잘벌수 있는 요 조합을 써주시면 7렙 구간 정도에 나름 피 관리가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법공학 덱은 8레벨에 중요해요. 8렙을 찍고 알리스타 2성과 11의 2성이 나올 때까지 돌려주셔야 되고요. 8렙 구간 때는 이렇게 6마공에 실코 한 마리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실코의 흑막 버프는 11의 무조건 받게 해주시고 루시안 정도 받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리스타 2성과 11의 2성을 찾았다면 무조건 그냥 9렙까지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11의와 알리스타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8레벨 때 계속 리롤 돌려서 찾아주고 가야겠죠. 자, 그래서 알리스타와 11의 2성을 찾았다는 가정하에 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9렙까지 안전하게 가집니다. 자, 그래서 9렙을 오셨다면 징크스를 추가시켜주면서 실코의 흑막 버프 같이 받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징크스가 너무나도 안 떠준다 그러면 빅토르를 넣어서 비전 마법사를 추가시켜줘도 됩니다. 이때 흑막 버프는 역시나 빅토르가 같이 받는 게 좋겠죠. 자, 이 덱의 배치적인 부분을 살짝 손봐드리자면 알리스타는 웬만하면 무조건 적진으로 파고들 수 있는 상대 딜러 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방향으로 놔주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자르반은 11을 위쪽에 놔주면서 공속 버프를 같이 받게 해주는 게 좋고요. 녹턴 같은 경우는 상대방 메인 딜러 쪽으로 뛰어서 공포를 걸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세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배치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왼쪽 아래 구석에 이쁘게 몰아주시고 알리스타랑 녹턴만 왔다 갔다 해주는 식으로 해줘도 좋습니다. 이 덱의 아이템 설명드릴게요. 우선 11의 템으로는 스태틱, 수훈 이두 개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해주시고 막템을 구인수를 만들되 못 만든다면 거학까지 빼주셔도 됩니다. 근데 요세개 템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 그나마 안 된다면 구인수를 거학 정도로만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리스타한테 탱템 같은 거 주시면 되는데 알리스타 스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모렐로 같은 거 어울리고요. 혼자 맞기 때문에 각오일도 좋고 적진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얼심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증강체 소개하기에 앞서서 마법공학과 타격대의 차이를 좀 알려드리자면 요즘 적당히 보이는 4타격대 사고물상 덱에서는 마공을 섞어봤자 2마공밖에 안 섞어요. 그래서 타격대 쪽으로 갈 때는 임피, 라위, 뭐 루난, 수운 요런 AD스러운 템들이 좋고요. 하지만 마법공학 쪽으로만 간다고 했을 때는 이 마법공학에 추가적인 마법딜로 딜을 해주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공격 속도와 상대방의 마저를 깎아주는 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 템들이 합쳐진 게요세개 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법공학 쪽으로 갈 때는 요런 템들이 좋고 타격대를 많이 섞는 조합으로 갈때 11의 템은 임피, 라위, 구인수, 수훈 요런 방어력 깎으면서 AD딜을 올려줄 수 있는 템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템의 삼신기가 달라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공속으로 딜을 해주는 조합이다 보니까 분해기와 후방 지원 이두개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6마법공학까지 쓰고 8마법공학이 된다면 8마법공학까지 쓸 생각도 있기 때문에 마법공학 관련 증강체인 마법공학 방출과 비축 에너지 이두 개는 둘다 실버 증강체라서 마법공학을 갈 때는 웬만하면 집어주는 증강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마법공학 심장인데 실버 증강체에 있다가 골드로 너프가 됐죠. 그래도 요게 좋은 게 요게 있다면 8레벨 때8마법공학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마법공학 상징이면 8레벨 때 8마공이 불가능한데 마법공학 심장이면은 8마법공학이 8레벨 때 가능해요. 그래서 추천드린다면 요 정도 증강체가 좋다고 할수 있고요.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100개로 진행한 6마법공학 빌드업과 운영법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 템은 곡궁을 가져와 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루시안까지 떠주면서 조금 더 각이 좋아졌죠. 자, 여기서 마법공학까지 잘 떠준다면 너무나 좋은 상황. 자, 그리고 마법공학을 대깨로 가도 좋은 경우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초반에 템이 구인수 스태틱 각이 이쁘게 나올 때,
번째, 증강체에서 처음으로 마법공학 심장이나 상징 같은 게 터졌을 때. 세 번째로 마법공학 애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 세 가지 경우 때 가면 좋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지금은 수운이랑 스태틱, 뭐 구인수 이런 각이 나오죠. 하지만 증강체는 좋은 게 뜨진 않았고요. 마법공학 각만 본다면 그냥 약자를 먹고 나중에 어차피 알리스타를 쓰기 때문에 한 자리가 남죠? 그거를 이용해 줄 수 있는 건 약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약자를 골라줄게요. 자, 마법공학 잘 뜨죠? 마법공학이 잘 뜨고 템이 좀 괜찮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마법공학 쪽으로 가도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템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돈이 뜨죠? 챔피언이나 챔피언들 필요 없는 건 팔아줘도 되고요. 자, 스웨인까지 떠줬습니다. 이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레벨업하고 4마법공학을 올려주는 게 가장 괜찮죠. 자, 그러면 템을 줘서 덱계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운이랑 스태틱각을 노려줄게요. 구인수보다는 스태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피관리 면에서는 스태틱이 훨씬 좋고, 이제 나중에는 마법공학이 마법딜로 딜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마저를 깎아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건 그나마 타격대 쪽, 그리고 구인수, 스태틱, 수운 요런 거는 누구한테 주고 빌드업 하냐면 바로 녹턴 2성이나 아니면 루시안, 둘 다 1성이라면 그냥 루시안한테 주는 게 가장 좋아요. 후반에 이 보호막과 추가적인 마법딜이 진짜 좋기 때문에 3마법공학 맞추면 너무나 잘 이기죠. 이래서 피관리하면서 템각이 좋을 때 해야 템을 원하는 걸 못 먹어도 크립에서 기대할 수가 있겠죠. VIP 레오나는 지금 빌드업에서 딱히 필요가 없죠. 요거는 오른쪽 애들 팔고 그냥 이자만 봐주는 쪽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상대 진짜 강력합니다. 벌써 4 비전 마법사에 스웨인 2성이 지롯까지 있고요. 말자까지 있는 상태. 굉장히 강력하죠. 이런 상대로는 질 수밖에 없고요. 오케이, 일단 져주고요. 근데 방금 졌기 때문에 3코짜리 연운을 안전하게 먹어준 느낌이죠. 좋아요. 자, 여기서는 레오나 팔고 바로 스태틱 박아주시면 되는데, 스태틱을 준 순간부터 피관리가 진짜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계시면 와 쎄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강력하니까 그냥 레벨업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공속을 올려주는 자르반을 먼저 올려줄게요. 지금 타격대를 넣을 수도 있지만 타격대가 중요한 시너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4마법 공학이 중요한 시너지고, 유시안이 평타를 얼마나 잘 때려주냐, 그 상황이 좋은 겁니다. 지금 자르반은 1성이기도 하고 공격력을 올려줘봤자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지금은 자르반을 한 마리 더 올려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너지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메인 애들 시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인. 자, 자르반 2성 좋고요. 그러면 만약에 쌍발총이 나왔으면 쌍발총은 넣었겠죠? 지금 루시안이 메인이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격대가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비전으로 전체 주문력을 올려주는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지금은 대충만 봐도 보호막 두고 평타 데미지 세고 또 보호막 두고 청청청 해주고 그냥 세죠. 초반에 3화공 빌드업이 좋아요. 와, 루시안 페어까지, 루시안 2성까지만 되면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쌍발총 나왔죠. 이러면 6렙 때는 웬만하면 쌍발총. 그리고 지금 템을 보시면 스태틱이랑 수운이죠. 이렐리아한테 절대 어울리는 템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자가 깨진다면 이렐리아를 팔고 이자를 봐주는 쪽이 좋습니다. 타격대가 메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곡궁까지 나와서 구인수까지 노려주면 끝. 자, 코르키 페어 요거는 지금 당장 레벨업 해주고 코르키까지만 넣어줍시다. 진짜 안지는 마법공학 빌드업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핵심, 지금 4페어죠. 이건 무조건 리롤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나와주면 좋은 거 무조건 루시안. 아, 잠깐, 백스까지 페어가 됐네. 좀 더 턴. 아, 이게 안 뜨네요. 원래 이렇게 리롤 기대치 높을 때는 6렘 리롤도 해줘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안 떠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3코, 2코, 2코, 3코짜리죠. 지금 3코, 2코 확률이 제일 높은 6렙이에요. 40%, 30%. 안 떠준 게 이상한 거였습니다. 자, 백스 2성. 이러면 리롤 기대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돈을 모아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롤 굳이 무리해서 안 합니다. 그리고 7렙 때는 나르 같은 거 넣으면 요들이랑 타격대 되니까 7렙 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 상대도 잘 이겨주는 모습.
자, 방패진, 명상, 비전, 마법사, 심장. 마법공학으로 간다 했을 때는 그렇게 싹다 좋은 증강체는 아니지만 그나마 고를 수 있는 건 방패진이었죠. 여기서 루시안만 이성착이 된다면 진짜 한 10연승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불치 쓰는 상대로는 좀 단단한 애를 던져주는 게 좋죠. 요런 백스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초반 짜잘한 배치도 연승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요. 자, 이번 초밥에서 지팡이 먹으면 진짜 끝이거든요? 진짜 끝났다. 템적으로는 진짜 완벽합니다. 자, 스웨인까지 이성작이 됐고, 요거 팔고 구인수 줍니다. 지금 만약에 레벨업 됐으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들이 섞이면서 돈을 다시 벌수 있으니까. 자, 이번 싸움 한번 봅시다. 이번 상대 진짜 강력해요. 백스, 용발까지 있고, 드롯도 있고, 스웨인 이성에 루시안 이성 있고, 사비전에 아, 오비전이네. 오비전, 삼요들, 이쌍발, 이마공. 진짜 강력하신 분이에요. 진짜 누가 봐도 지는 게 정상인 매칭이죠. 하지만, 요거 리교 냅니다. 아, 루시안 언제 떠줄래. 그리고 지금은 6연승이라 연승 유지하는 게 좋은데, 만나는 상대 한번 살짝 봅시다. 여긴 이길 것 같고, 여기도 이길 것 같고, 여기도 이길 것 같은데요. 그냥 가죠.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다 이길 만한 조합이다 싶으면 레벨업을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일단 세주안이 사야죠. 자, 그리고 요건 7렘리롤 돌려도 좋은 게 11을 한 마리만 나온다면 바로 6마공이 되죠. 그리고 저 템은 11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템이기 때문에 바로 6마공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검. 지크 같은 것도 좋고, 모렐로 같은 것도 만들어도 좋고. 요런 거싹다 팔고 잊어보죠. 자, 코르키 2성. 요거 7렙 찍고 리롤 싹다 돌립시다. 11을 한 마리만 나오면 돼요. 한 마리. 아니면 루시안 2성이 빨리 되거나. 아니, 한 마리만. 아니, 루시안이라도. 와, 돈을 너무 많이 썼죠. 일단 지크를 먼저 줍시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거좀 다시 정리하고. 지금은 너무 안 떠준 거긴 해요. 방금 노렸던 거, 아까도 말했죠. 11에 딱한 마리나 아니면 루시안 2성이 빠르게 한 마리 나와주는 거. 그거만 원했는데 돈을 좀 많이 쓰긴 했습니다. 잠깐만요. 돈 쓰고 진다고요? 에이. 이러면 진짜 너무 손해인데요? 이거 팔고 잊어보죠. 그리고 연승을 유지했다면 그냥 삼쌍발총 썼을 텐데 연승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냥 요들을 섞을게요. 그리고 지금 사교기를 받으려고 하면은 배치가 좀 많이 꼬여요. 방패진도 있어가지고 그냥 방패진 앞라인들은 받지 맙시다. 지금은 제가 루시안 2성이 찍혀가지고 무조건 센게 맞는데 방금 전판은 용병분이 연패 깰라고 진짜 싹다 돌려가지고 그분이 더 세긴 했죠. 자, 뭐 떠준 거는 세주환이 정도? 근데 이거 이기면 살게요. 지금은 아까 말했다시피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돈을 모아줘야 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이자가 빠진다면 일단 봐야 돼요. 아, 잠깐만, 또 졌다고요? 에이, 아깝이. 자, 이번 초밥에서는 벨트를 가져와 줬고요. 요거는 모렐로 만들고 나중에 알리스타한테 줄 생각입니다. 지금은 얘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9대 맞더라도 그냥 5-1대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11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11을 알리스타 쓰는 조합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진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지금 라운드에 찾고 제가 5-1대 돌려주면 잠깐만 11을 두 마리? 아, 이분 비전인데 들고 있네. 어차피 팔겠죠? 일단 11을 두 마리 들고 계신 분 살포시 혼내드렸습니다. 자, 마법공학만 생각한다면 그냥 예겐밖에 없는데요. 예겐 먹죠. 자, 먹어주고 레벨업 하나만 누르고 마무리. 자, 요거 이기면 진짜 서풍 때문에 이긴 겁니다. 나이스. 자, 알리스타 두 마리 좋습니다. 이 판에 알리스타 11을 쓰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잘 뜨는 게 정상이긴 해요. 이제 슬슬 바꿔주죠. 진짜 무조건 뜨는 게 정상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쓰는 사람 있나 없나. 자, 여기도 11을 팔았고, 자, 알리스타 11을 쓰는 조합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리롤 돌릴 수 있는 돈 거의 40원 정도.
안 뜨면 버그죠. 강력한 상대를 데려온다. 자, 필요 없는 건 좀 팔아주면서 레벨업하고. 자, 40원 돌리는 겁니다. 안 뜨면 진짜 버그. 4포짜리 사면서 돌릴게요. 나이스. 알리스타 이성을 일단 버 줘야죠. 뭐라 이상하다. 일단 수은 주고 지켜주고 이거 주고 서풍 아무나 먹어. 오렐로 알리 구인수 거학은 일단 좀 냅둬 봅시다. 루시안 거학은 솔직히 큰 힘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건 거의 시비를 원맨 팀이라서 루시안 삼성이 아니고서는 템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27원 다시 모았고 딴 사람들이 사코이성 더 많이 찾아주고 있죠. 안 뜨면 버그예요. 3캔치라도 일단 올려볼까요? 남는 한 자리는 실코나 징크스가 제일 좋아요. 실코 징크스 아니면 요거 빅토르를 넣어도 되니까 일단 사보고 좀 돌려보죠. 3캔치 패요. 징크스 이러면 징크스 써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거학이 어울리는 징크스가 나왔죠. 이러면 그냥 거학 주죠. 계속 돌리느라고 서풍을 신경 못쓰고 있긴 한데 일단 11의 2성과 알리스타 2성을 빨리 찾아줘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판 진짜 심각하게 안 나오긴 하네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11의 2성이 알리스타 2성까지 나왔다 그냥 바로 9렙 노려주시면 됩니다. 9렙 가서 실코 2성 쓰고 징크스 2성 써주면 웬만하면 1등 하겠죠. 1, 2등. 자, 혹시 다시 볼게요. 진 2성 두 마리 들고 있네요. 오리아나 2성, 아리 2성, 뭐 브라움, 사코 아리, 사코 여기 이렐리아, 브라움. 진짜 11이랑 알리스타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이래도 안 나와? 실코? 영웅이 된 우리를 상상해 보아. 세주 아니? 와, 일단 실코 팔고 사죠. 지금은 징크스 거학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징크스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징크스보다는 실코를 좀 더 선호하긴 해요. 지금은 시비르가 이성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약한 거지만 이분이 더 약한데요. 그리고 지금은 딱히 가져올 거 없으면 그냥 구인수 먹고 징크스 주는 것도 좋겠죠. 구인수 아니면 덤불 좋... 성배도 나름 나쁘진 않아요. 나 진짜 아무도 안 쓴다. 나와주세요 제발. 알리스타 그렇지. 이렇게 떠주는 게 정상. 근데 저는 시비르 이성을 찾고 싶은데요. 와, 여기는 지금 메인 딜러 이성작 아니 삼성작을 보고 있는데 저는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일단 서풍이랑 알리스타 꿍쾅이 제대로 들어갔죠. 여기는 배치적으로 이겨준 것 같습니다. 와, 시비르가 왜 안 나오죠? 자, 이번 상대 이즈리얼 리롤 덱이죠. 이즈리얼 리롤 덱은 그냥 시비르 1성으로 퍼트. 모렐로가 또 나와요. 이판 진짜 운이 없다. 징크스 치간 플러스 알리스타 모렐로 플러스 남은 모렐로는 뭐 그냥 루시안 정도 주면 좋겠죠. 요거 다음 턴에 싹 다 돌려서 안 뜨면은 저 바로 서렌 칠게요. 8레벨에 무조건 11의 2성 알리스타 2성 이 두 개는 찾고 9렙을 가주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그렇지, 이게 진짜 정상이에요. 진 3성 보기 전에 견제해주고요. 아, 상대가 자꾸 0초 배치를 해서 자꾸 빗나가네요. 저도 예측 배치로 할게요. 자, 그래도 11의 2성인데. 자, 11의 2성.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9렙을 가야죠. 알리스타 11의 2성 찾았기 때문에 9렙을 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서풍으로 빅토르를 띄운 상태고요. 알리스타로 쿵꽝 저격을 해줬습니다. 자, 쿵꽝. 알리스타 한 번만 더. 쿵꽝, 나이스. 빅토르가 스킬 쓰기 전에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였고요. 상대가 실코를 쓰고 있어가지고 빨리 뚫지는 못했네요. 제발 징크스야 힘내. 내려 찍고
여기는 오히려 징크스가 지크를 안 받고 자이라 스킬을 안 맞게 하는 게 뭔가 이길 것 같기도 한. 징크스가 거학이라 징크스가 잘 녹여줘야 되기도 해요. 이거 9렙 가기 힘드니까 그냥 돌려서 징크스 2성 노려줍시다. 안 나오겠지만 9렙 어차피 못 갑니다. 스턴 버티는 거 불가능해요. 자, 계속 돌려주고 있지만 역시나 안 떠주네요. 아까 빅토르 띄워서 졌으니까 이번엔 징크스 2성 쿵꽝 알리 한 번만 더 쿵꽝. 나이스. 분명 잘 싸우긴 하는데 그냥 덱파워에서 밀리는 느낌이죠. 상대는 징크스 2성에 실코 2성까지 있는 상태라서 강력하기도 했고요. 여긴 리롤이 너무 잘 풀려서 강력하기도 했고요. 이게 8렙 구간 때 11회 2성까지만 빨리 나왔으면은 9렙 가서 저도 밸류업을 했을 텐데 진짜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애쉬가 이기나요? 오케이, 여기까지.